자, 또 허세석 형님도 뵈러 왔습니다, 여러분. 아, 형호 형님. 천천히 오라니까. 우리 제 리얼로 먹여주기 위해서 칼도 안 쓰잖아, 지금. 이건 제가 한번 먹고 싶다고 했던 그 교도소에서 먹는 그 징역찌개라고요. 아, 형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닭다리, 뭐 이렇게 소세지, 소세지. 마늘. 마늘. 그다음에 닭고기 뭐냐 이거. 떡갈비, 떡갈비. 1,000원짜리 떡갈비. 아, 그리고 김치하고 마가린도 있고. 그럼 저희 싱크로를 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진짜 비슷하죠. 좋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 좀 특별하게 이제 형님들 교도소에서 드셨던 음식을 제가 한번 리뷰 겸 먹어볼 건데요. 아, 혹시나 뭐 교도소 갔다 온 게 뭐 자랑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형님들은 이제 과거에 저 잘못을 이제 반성하고 뉘우치시면서 재미난 콘텐츠로 여러 시청자분들한테 좀 많은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채널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댓글에 좀 너무 비하성 댓글이 달리면 제가 삭제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매너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찌개 만드는 과정 한번 보시죠. 형님, 요거는 좀 자주 해서 드시나요? 아니, 콘텐츠라고. 아니, 안에 있으실 때 혹시 자주 해서 드셨었는지. 자주 먹었어요. 그게 그때 형님 영상에서 보니까 요거를 끓여서 먹으면 또 맛이 안 난다면서요, 또. 시끄러운 건 맛이 안 나. 아.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이거 어떤 때문인지 모르겠어. 중탕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에 우리가 컨텐츠 찍을 때 사이다 떡을 넣었었는데 네. 오늘 정석으로 네. 비닐봉지에 넣어서 끓여요. 아, 일단 라면 스프가 또 들어가네. 네, 제일 양념으로 많이 씁니다. 아, 다시다로 가요, 다시다. 다시다. 와, 가는데 들어가고. 와, 이게 손이 꽤 많이 가네, 이게 또. 엄청 많이 가, 이거. 우말랭이도 들어가고. 야,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넣나? 너무 많이 넣었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형님의 그림은 이제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너무 아파요. 아, 이제 아프시고 지금 조금씩 지우고 계신데 엄청 아프시대요. 예, 조금씩 지워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아, 이게 또 비닐봉지. 이게 막 붙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형님만의 그 노하우가 있는. 네. 이 그림이 형님 봉지 누르니까 그 미국식 그 크림올링이신가 그 저. 아, 맞아. 예, 봉지 미국 봉지 그 네. 해물찜. 그 느낌 살짝 나는데요. 이게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핵조 이상이 없지 않아서. 아. 그 김장 봉투인데 거기 김치 다 환경 호르몬. 이게 중요한데 뛰어놓고 한 90도 정도 90정도 해가지고요? 80에서 90정도 이제 방송하면서 딱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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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형님이 저번에 네. 왔다고 홍어를 근처에서 봉수를 해오셔가지고 야 이거 찜하고 아 찜 와 이게 지금 향이 정말 형님 혹시 홍어 드실 줄 아시나요? 좋아하시나요? 나는 전라도 토백이다 보니까 홍어를 어떻게 보면 잡사보다 먼저 알았지. 아 코 없으면 안 먹으니까. 아 그럼 우리 네, 막 이런 거 막 저 우리 먹식이 형님 어떻게 홍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먹죠 저는 홍어. 아 누구나 김치 먹고요. 네. 그냥 바로 그냥 뭐 누구나 그럴 듯한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는. 네. 오, 좋아하시네요. 지금 오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이 있습니다.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는 진짜. 어서. 아. 형님 하나 드셔보시죠. 근데 먹고 감지로 먹이는 거 아니지 않아요? 한번 드셔보시죠. 제가 오늘 자 삼합으로. 삼합 사장님한테 센 걸로 좀 해달라 했거든. 김치가 여기 색깔이 되게 좋아요. 보죠. 아, 진짜. 형이 삼합으로 드시면 괜찮아요. 할 수 있어. 아,
아우. 형이 박하다 생각하고, 예, 네, 박하다 생각하고. 진짜 맞나요, 저? 와, 아, 바로 소주로 가글을 하시려고 지금. 어, 맛있는 거? 맛있어. 네. 나 꼬들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 홍어찜. 찜 이건 뼈랑 가지고 같이 딴 거. 아, 이거는 야, 찜 먹어줘야 돼. 그거 뻥뻥 뚫려. 찜찜은 그렇게 많이 독한 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 와, 아, 먹을 줄 알아, 역시. 아, 직접 뵈니까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잡사, 잡사, 잡사. 야, 이게 진짜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너무 약하다야. 마라탕 같은 느낌이 맞아, 이거. 쌓은 게. 어. 와, 너무 많이 먹었어. 잘하셔. 오, 야, 잡사 앞에서 둘이 사라지는 맛을 너만 할 줄 아냐? 나도 할 수 있다. 잘하셔. 어,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자, 쌍둥이 같다고 형님하고 저하고, 야, 그니까, 아, 그 영상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봐도 너무 저랑 비슷한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와, 잡사다. 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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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쏴쏴 쏴. 그래서 딱 형님 와서 딱 이제 처음 돌아와서 딱 뵙는 순간 무슨 생각 들었냐? 아, 이 형님 정말 잘생기셨다. 잡사가 잘생겨서 따라한 거야. 아, 형님 제가 봐도 형님이 좀 더 잘생기신 걸로. 그러니까 너가 좀 나은 거 같은데. 야, 너 잘생겼다. 오늘 들어올 때 너무 멋있었고 넥타이가. 그치? 깜짝 놀랐어. 야, 너 오늘 들어오는데 예. 아주 몸매가 아주 얘들이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진짜 머리카락이 엄청 까마세요. 눈동자도 되게 까맣고. 야, 누구는 잘생겼다 얘기해주고 누구는 머리카락 시커멓다고 얘기해. 야, 할 말 없으면 하지 마. 윤태님 지금 모셔올까요, 제가? 연락이 기다려보세요, 모셔올게. 아니, 한 시간 생각하지 마. 아니, 진짜 모셔오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진짜. 어, 알았어. 다녀와, 다녀와. 대기요! 대기 형, 오! 대기요! 대기 아, 형님! 아, 대기요! 아, 몰래요,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 형, 아, 어디 갔어? 끓여낸 그런 와, 느낌이 아닌 오. 야. 자, 여러분 디테일한 어떤 이 음식에 대한 정보는 다음번 그
녹화본으로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아쉽지만, 네. 우리가 뜨기 떴나봐. 잡사 방송에 진혁찌개 끓이고. 아, 아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그쵸, 맞죠? 이게 지금, 응. 아니, 이렇게. 벗겨봐요. 벗겨봐. 제가 또 벗기는 걸 좋아하는, 아, 아닌데? 네. 아, 그런 것처럼. 터지니까 주신 거, 빼. 와스! 야, 와. 야, 이걸 또 먹어보네요. 오. 이게 그 말로만 됐던 환경 호르몬 찌개. 아니지. 100도 이상을 안 넘겼어. 아, 그래도? 그럼 형 김장봉투야. 그러면 김치 담궜을 때 환경 호르몬 엄청 먹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어, 그렇지. 그치? 어, 100도를 또 안 넘기길 또 유지했어, 또. 오늘 오늘 때 진짜 진지하게 끓였어. 그때 우리 해줄 때는 진지하게 안 했냐? 응.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뭐 부대 국 같은 야. 느낌으로 와. 오, 마가린 향이 싹 나면서 와, 이거 약간 좀 풍미가 좀 느껴진다. 나 눈물 날 것 같아. 야, 씨. 야, 욕할 뻔했어. 그때도 진짜 눈물 없었잖아. 잡사 잡사 동생께서 정말 좋아해 향. 진짜 장담. 아니 지금 여기서 마가린 향이 싹 올라오는 게 마가린, 대박이에요. 마가린 대박이다. 와. 야. 안주되지? 야. 야, 이 풍미가 막 느껴져. 야, 이게. 사사사. 아우, 사사사. 왜 또 이제? 와, 이게 그. 아. 물 다 근데 끓이지 않아도 이렇게 우러나네요, 이 맛들이 국물에. 이 닭과 햄과 떡의 조화가 야 진짜 이거는 뭐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진영, 여러분 진영, 자주 오십시오. 좋았어. 진영에서 맛볼 수 있잖아. 내가 찌개 먹으면서 진짜 신기했던 게 다른 건 다 이해가 됐어. 뭐 햄, 뭐 떡갈비, 뭐 닭고기, 김치 다 이해. 나는 솔직히 바깥에서 찌개 끓여 먹을 때 야 누가 무말랭이를 넣어 찌개에다가.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 밥을 해가지고 약간 비벼먹는 느낌이라면 요건 약간 소주 한잔 하면서 국물 다 먹으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 와 진짜 대박이에요. 와 보이는 비주얼에 뭐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뭐 자극적인 맛이 나지 않나 싶은데 자극적이지 않고 딱 진짜 삼삼하면서 진짜 풍미가 또 살아있어요. 또 희한하게 마가린이 진짜 신의 한 줄. 근데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형님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세요? 어. 이 진짜 이태원 느낌이 너무 나갖고. 그래서 오늘 그 관객투대 아시죠 여러분? 야 솔직히 너 우리 허세세코 할 때보다 신경 많이 썼더라. 응, 저 너무 잘생겨갖고. 아, 제가 오늘에서 진짜 방송에 출연하는 것처럼 하고 왔어. 네, 진짜 잘생겼어. 아 우리랑 할 때는 좀 야 면도도 안 하고. 빵게토 대박. 빵게토 대박. 야 빵게토 대박이네. 빵게토 대박. 아, 자 이게 인물 좋은 사람 네 분이 있으니까 맛도 더 나네요 형님. 홍어 넣을까요? 홍어 넣으면 더 시원해질 거야. 아 애탕이 애탕. 진정. 그러지 말자. 네 누명. 네 마가린이 신의 한 수네요 진짜. 아, 저 형님들, 형님들 덕에 진짜 너무 진짜 인생 잊지 못할 그 또 국물 맛을 또 본 것 같아가지고 형님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해 주신 형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백정 좋았어. 네. 그리고 오늘 자 아, 방송 분량 또 책임져 주신 거. 텐션 살렸지. 네, 텐션 살려주신 거. 복채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자, 오자봐. 네, 방송 준비해서. 아, 오셨다. 아, 정동상 선생님, 정동상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그 우리 동생이 있다 그래갖고 다시 왔어. 근데 내가 볼 때 굉장히 동생 방송은 한마디로 압축할게. 딱 두 자로. 네. 헤이! 감사합니다. 아, 형님들 이제 앞으로 좀 자주 뵙고 여러분들 또 형님들 저기 방송에서도 제가 좀 꼭 초대해 주시면 가서 좀 즐겁게 같이 좀 놀면서 방송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을 계기로 좀 다시 좀 뵙고 싶습니다. 걔 말해 야 우리 저기 개그맨 중에 김민기라고 김민기 김영 이런 친구들이 있어. 접사랑 네. 굉장히 친하대. 네. 걔네보다 우리가 나. 이걸 마무리해. 살려. 야, 이걸 살려. 야 살려. 이걸 마무리해. 이걸 마무리해. 알겠습니다. 야. 좋았습니다. 앞으로 허세스코와 잡수와의 또 콜라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